원점으로 돌아간 어른들 싸움. 뉴진스가 다시 목소리 낼 차례. 걸그룹 뉴진스가 제시한 데드라인이 지났다. 멤버 민지는 지난 11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우리가 원하는 건 민희진이 대표로 있는 경영과 프로듀싱에 통합된 원래 어도어라며 방, 시혁, 회장과 하이브는 25일까지 어도어를 원래대로 복귀시켜 달라라고 요구했다. 그리고 약속된 기일이 지났다. 어도어는 절충안 으로 답을 했다. 하지만 뉴진스는 27일 이 시간까지 아직 답이 없다. 대신 뉴진스의 프로듀서인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답했다. 민 전 대표를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유 세종과 함께 언론 소통을 담당하고 있는 마쿨 컨설팅 그룹은 사내 이사선임은 대주주인 하이브가 결정하는 것이므로 현 시점에서 민희진 전 대표가 사내 이사로 재선임될지 여부는 알 수 없다. 면서 어도어 이사회는 9월 11일 오전 민희진 전 대표에게 향후 5년간 뉴진스 프로듀싱을 맡아달라는 제안을 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계약 기간을 연장하겠다는 말만 있었을 뿐 초안에 있던 일방적인 해직원 등 수많은 독소조항을 삭제하는 등의 진정성 있는 제안은 전혀 없다. 절충한 제시라는 표현은 말장난에 불과하다. 고 목소리를 냈다. 민 전 대표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어도어 대표로 복귀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도어가 제시한 절충안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단정하기 어렵다. 그런데 민 전 대표의 목적은 뉴진스와 같다. 그렇기 때문에 민 전 대표의 답변이 뉴진스의 답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착각이다. 민 전 대표의 입장으로 뉴진스의 입장을 가름할 수 없다. 왜일까? 그들 스스로 11일 라이브 방송에서 이번 입장 발표 과정에서 민 전 대표의 개입이 없었다는 뉘앙스를 풍겼기 때문이다. 물론 뉴진스가 아직 입장 정리 중일 것이라 해석할 수도 있다. 어도어는 어도어 이사회는 민희진 전 대표의 대표 이사직 복귀 요구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수용 불가한 것으로 논의했다. 면서 뉴진스 멤버들에게는 금일 이사회에서 논의된 내용과 여러 줄의 내용에 대해 이메일로 상세한 답변을 했다. 고 밝혔다. 그 상세한 답변이 무엇인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문제 제기가 뉴진스로부터 시작됐고 그들의 요구에 대한 답변을 준비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뉴진스가 그 답변에 대한 입장을 밝힐 차례라 할 수 있다. 뉴진스가 할 수 있는 결정은 둘 중 하나다. 수용 혹은 거절이다. 전자라면 어도어의 절충안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어도어 입장에서는 한 팔 물러선 셈이다. 하지만 민 전 대표가 여전히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내는 상황 속에서 뉴진스가 이를 그대로 수긍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렇다면 그들 입장에 또 다른 절충안을 내놓을 수도 있다. 업계 내에서는 절충안을 내놓기만 해도 다행이라는 반응도 있다. 절충안이 있다는 것은 어도어와의 동행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후자 즉 거절이라면 셈법은 복잡해진다. 민희진의 대표 복귀를 무작정 원하는 것도 리스크가 크다. 이사회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대표 해임을 결정한 것인데 이를 번복하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거절은 곧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이어질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표준계약서 상에는 서로에 대한 성실 의무 역시 담겨 있기 때문에 계약 관계가 유지되는 상황 속에서 뉴진스가 그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퇴업을 한다면 이 역시 계약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볼 수도 있다. 당분간 뉴진스가 직접적인 입장 발표를 보류할 가능성도 있다. 그 이유 역시 아이러니하게 민 전 대표와 관련이 있다. 민 전 대표 측은 민희진 전 대표는 잘못된 계약으로 임기만 연장되었을 때 뉴진스의 정상적인 아티스트 활동을 보장받지 못할 것을 경계하고 있다.
이에 민희진 전 대표는 대표이사로서의 복귀 의사를 명확히 밝힘과 동시에 그에 상응하는 하이브의 진정성을 갖춘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즉 민 전 대표 측은 어도어의 절충안에 대해 또 다시 숙제를 던졌다. 절충안의 진정성을 더하라는 주문이다. 그 진정성이 과연 무엇일지 민 전 대표의 속내는 알 수 없다. 다만 대표이사로서의 복귀 의사를 명확히 밝힘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즉 현재 어도어의 절충안은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다시 원점이다. 그리고 이런 주문에 대해 어도어의 답변이 나오면 이때쯤 뉴진스도 입을 다시 열 가능성이 크다. 결국은 뉴진스와 민 전 대표가 의견을 교류하고 한 배를 타고 있다는 것에 무게를 두는 분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 전 대표가 그들의 대변자가 되는 모습은 곤란하다. 그들이 11일 라이브 방송을 통해 강조했던 자율, 독립적인 모습과 배치된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제 본인들이 침묵을 끊고 하이브의 절충안에 대한 자신들의 생각과 앞으로의 계획을 밝힐 때가 됐다. 이후에 벌어질 시나리오는 다양하다. 업계 관계자들이 생각하는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는 뉴진스가 하이브의 전속 계약 해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뉴진스가 제시한 14일이라는 기간, 이것이 하이브와 싸우지 않는 방법이라는 뉴진스의 발언이 근거다. 대중문화예술인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기획업사 또는 가수 중일방이 계약상의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상대방은 유책 당사자에게 14일의 기간 동안 위반 사항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자신들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지만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 뉴진스가 14일이라는 시간을 제기했다는 것이다. 다만 법원이 뉴진스 측의 이야기를 들어줄지는 미지수다. 14일이라는 기간만큼 중요한 것이 중대한 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이기 때문이다. 민희진 대표 해임만으로는 중대한 계약 위반이 성립되기란 어렵다. 한이가 라이브 방송에서 폭로한 따돌림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도 관건이다. 아이돌 가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제대로 된 활동을 할 수 없다는 점 역시 치명적이다. 혹은 뉴진스가 의약금을 지급하고 하이브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 다만 이 시나리오의 가능성이 낮은 이유는 위약금의 규모 때문이다. 위약금은 계약 해지일 기준 직전 2년간 월 평균 매출액의 잔여 계약 기간 개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책정된다. 현재 4년 10개월의 계약 기간과 어도어의 매출로 추산한 뉴진스의 위약금은 4천억 원 중반대로 추정된다. 웬만해서는 감당하기 힘든 금액이다. 뉴진스가 하이브에 잔류하는 경우도 있다. 이럴 경우 하이브가 절대적인 갑의 위치에 서게 된다. 민희진 전 대표의 편을 들어버린 뉴진스를 어떻게 할지는 하이브의 선택에 달리게 된다. 과거는 잊고 민 전 대표 없는 뉴진스를 새롭게 지원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타격을 감수하더라도 뉴진스를 수납할 가능성도 분명 존재한다. 민 전 대표의 편을 들었던 뉴진스가 주도권을 스스로 넘겨주는 선택이기 때문에 역시 가능성이 낮다. 아직 25일이 지나지 않았지만 휘몰아칠 폭풍의 전조는 드러났다. 현직 기자가 하이브 PR 담당자와의 통화 녹취를 공개하며 하이브가 뉴진스를 깎아내리고 골프 접대로 매체를 포섭하려 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에 하이브는 잘못된 내용을 수정해달라고 요청했을 뿐 뉴진스를 폄하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는 뉴진스와 하이브 사이에서 이후 어떤 폭풍이 몰아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뉴스레터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리며 최신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